식품위생법 4조 4장이죠. 표시등에 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이네요. 자,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밭에서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들 종류가 쭉 많은데요. 자, 우리가 제외되는 식품 등이 나와 있죠. 자,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과자나 캔디류, 빙과 아이스크림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들어가죠. 1번이 맞고요. 자, 반면에 즉석 판매 제조 공업자가 제공하거나 또는 식욕 즉석입니다. 판매 가공업 영업자가 만들어 다시 판매하는 식욕 가공품. 또 포장용기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등이죠. 자, 이세 가지 경우 등등은 우리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다. 자, 영양표시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고로 1번에는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식품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하는 자죠. 수입한 자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죠. 하여야 되는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이죠. 자, 국수, 냉면 또는 유탕면이 나오죠. 그래서 국수, 냉면, 유탕면입니다. 자, 또는 햄버거, 샌드위치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이지요. 그래서 국수, 냉면, 유탕면, 햄버거, 샌드위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치킨은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죠. 치킨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문제는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식품위생 관계 법률상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죠. 그래서 금지가 되지 않는 행위는 하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죠. 자, 여기는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역시 금지 대상이 됩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죠. 역시 금지 행위에 들어갑니다. 자, 4번. 애국어를 과다 사용했다 나와 있죠? 과다히 사용했다.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애국어를 과다 사용한 표시 광고는 부당한 표시라든가 내지는 그 광고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고로 3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이죠. 식품 등의 공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우리 공전 규정은 1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등을 실은 식품 등의 공전이지요. 작성 보급을 누가 할 거냐? 자, 일반적으로 식품 등의 공전은 식약처장이 작성 보급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공전을 작성 보급해야 된다를 물어봤죠. 자, 식약처장, 즉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답이 되겠죠. 자, 1번에는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공전에 기재될 사항을 물어봤죠? 볼수 없는 걸 물어봅니다. 자, 우리 공전에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사항이 나옵니다. 또, 기구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 자, 이게 이제 우리 공전에 기재될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 식품의 공전에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또, 기구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기재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식품 등의 가격 기준이죠. 자, 가격 기준은 공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얼마인가? 그 기준에 관한 문제는 공전에 나와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 19년도 기출 문제이네요. 자, 식품 등의 우리 공전이지요. 자, 포함해야 될 내용에서 옳게 묶인 것. 자, 일반점들. 우리 식품에 또 식품 첨가물에 기준과 규격이 들어간다겠죠? 식품에 기준 규격 들어갑니다. 또 식품 첨가물에
기준과 규격 들어가죠. 또 기근기 포장에 기준과 규격도 들어갑니다. 자, 영업의 업종별 시설 기준은 안 나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도 공전에 안 나오고요. 식권 등의 표시 기준도 안 나옵니다. 또 가격 기준도 안 나온다겠죠? 이런 건 전부 다 없다. 공전에 포함될 내용은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기근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만 나와 있네요. 자, 한번 기억하고 니은 디귿. 자, 정답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은 1번을 정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6장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6장은 우리 검사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6장 기출 예상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위의 평가 대상이 아닌 것을 하고 물어봤죠. 자, 일반점들 식품 등의 위의 평가를 하는데 위의 평가 대상입니다. 자, 위의 평가 대상으로 소개되는 것은요. 일단 자,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애국정부죠. 애국정부가 판매 등을 금지나 제한을 식품식권 등을 위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또 2번. 자, 국내외입니다. 자, 국내외 연구 검사 기관이지요. 인체건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 등도 당연히 위의 평가 대상이 된다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가지. 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 학회입니다. 위의 평가를 한 식품 등, 위의 평가를 했는데 또 대상이 된다? 이건 잘못됐죠? 즉, 다시 말하면, 자, 3번이 대상이 아닌데요. 이 3번 항목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소비자단체 식품 관련 학회가 위의 평가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 자, 요청하면, 자, 우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 기본적으로 인체 건강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체 건강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한, 자, 그 식품 등이 위의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소비자 위의 평가 한 식품이 대상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의 평가 대상되는 것은 소비단체 내지 학회에서 요청해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인체 건강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그 식품 등이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또네 번째는 새로운 원료, 또 성분 기술을 사용했죠. 생산 제조 조합되거나 안전성 기준에 대한 규격. 이게 정해져 있지 아니해서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전부 위의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아닌 걸 물어보니까요. 1번에는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입니다. 일반적 위의 평가 요소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일반 위의 요소입니다. 자, 우리 22년도 기출 문제죠. 그래서 위의 요소가 있게 되면 자, 일반적 위의 요소에 대해서 위의 평가를 하는 것이죠. 위의 평가할 것이다. 그런데 평가하기 전에 급박한 경우에는 일시적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위의 요소로 소개되는 것들은 세 가지 요소가 있네요. 자, 일반점들 화학적 요인이 나오죠. 화학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잔류 농약, 중금속, 자, 그래서 잔류 동물 의약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이 화학적 요인입니다. 또 물리적 요인도 있죠. 자, 물리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물질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자, 미생물학적 요인이죠. 미생물적 요인입니다. 식중독, 유발세균 등이죠. 이게 위의 요소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위요소가 아닌 거라고 나와 있죠. 자, 중금속, 환경 오염 물질 및 화학적 요인 들어갑니다. 또 식중독, 유발생물 등 미생물적 요인 들어갑니다. 또 이물 등 물리적 요인 들어가죠. 근데 비만, 당뇨 등을 일으키는 유전적 요인은 위의 요소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위의 평가는 위의 요소 등을 평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험도를 우리가 자, 확인해가지고 위에도 결정을 해가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유전적 요인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번에 3번을 답하시면 됩니다.